발을 좀 이렇게 뭐 사기친다는 것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뭐 사기는 내가 네. 잘 안 당하는 스타일인데 예. 뭐 별사람 다 오니까 예. 그 얼굴이 쫙 찡그러지고 오만상을 네. 다 쓰고 살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잘 넘겨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인맥은 조금 인생하고 똑같아. 가늘고 길게 살 것이냐, 굵고 짧게 살 것이냐. 뭐 근데 저는 좀 가늘고 길게보다는 굵고 짧게 인맥을 쌓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진짜 넓게 고르게 아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그냥 정말 두세 명 좁게라도 깊은 관계 그런 인맥이 좋은지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 얘기를 우리 이성민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네. 나는 밥 해먹이고 사랑을 얻었다. 아 근데 저는 인맥을 쌓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한 거는 애들 밥 해먹이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학교는 안 가도 애들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밥 해먹여서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녁 해먹이면 애들이 이제 집에 가고 그래서. 학교 안 갔는데도 애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날 수업하는 거 가르쳐주고 뭐 이런 예, 예. 아 사소가 아니라 중학교? 예, 뭐 10대부터? 고등학교 때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자취할 때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아이들을 자꾸 집에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먹였었어요. 예, 그래서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걸로 진짜 식당 하셨어야 되네 욕쟁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개그맨이 됐고요. 개그맨이 돼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방송국이 있을 때 예. 여의도 바로 길 건너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예. 그 저희 집에 이제 개그맨들 연습하고 나면 점심시간 있으면 제가 좀 일찍 연습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있으면 저희 집에 이제 개그맨들 그때 몇 명 없었어요. 장두석 씨, 김영곤 씨, 뭐 주병진 씨, 최양락 씨 뭐 요 정도? 그리고 전유성 씨 이런 분들이 밥을 먹으러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밥 먹으러? 먹고 이제 전 밥해서 먹이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개그맨 시험 봐서 개그맨 됐다더니 방송국 급사 됐냐? 대박이. 군에 시켜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 여자애들 오면서 이제 밥을 해댕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왜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룡 형 오랜만이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맨날 밥을 안 먹잖아요. 잊어먹고.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밥 먹는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개그맨 외에 이제 연예인들이 한 10명? 그러니까 저는 밥정이라는 게 된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보낸 시간이 사실은 제가 10년을 제가 총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저희 주변에 정말 단단한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양희은 씨, 그다음에 박미선, 뭐 송은이, 그다음에 노사연, 남궁옥분, 이마룡, 이홍렬, 이수만, 주병진 뭐 이렇게 해서 협회장으로 해라. 예. 이제 그 나이 또래들은 다 합하면 천 단위가 되는. 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밥정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진심을 터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했었던 그 기억들이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확 뭉쳐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일이 풀리고 나서 같이 웃고 이랬던 기억들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밥으로 뭉치는 친구들이 지금 아주 아래 후배들 정말 개그맨이 됐는데 일자리가 없어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요새 밥 먹어요. 예. 아 이성민 씨의 진짜 밥정. 아, 인맥 대단합니다. 다른 마담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그래도 나는 두루두루 아는 게 좋다. 그냥 나는 정말 한두 명이라도 깊은 게 좋다. 아까 이성민 씨가 밥 해먹이면서 이제 인맥이 쌓아졌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래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옆에서 느낀 건데 이성민 씨는 정말 밥 한번 먹자가 진짜 실천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민 씨는 저를 인맥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저는 이성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처음이다 나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 그래요? 아,
이성민 씨랑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의외의 인맥이 제가 이경규 씨의 첫 데이트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백상재 있잖아요. 백상재 그때 이제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이성민 씨가 백상재 MC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과 남자애가 야 옥수가 내 이제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친구도 없고 문제 같은 자식인데 네가 한번 같이 가주라. 죽지 않는데 파트너가 없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는데 그게 이제 이경규예요. 대학 축제 때 그래서 백상재를 가본 거야. 그래갖고 둘이 만났고 이경규 씨가 그때 나는 이제 개그맨이 될 거다, 코미디언이 될 거다 막 이러는데 그래 대라 대라. 이성민 씨를 그때 보고 부러웠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학생인데 똑같은 나이 또래 유명해져서 막 거기서 사회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성민 씨가 캐나다로 가셨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우연히 머무른 숙소가 제가 굉장히 가까운 후배가 하는 숙소였는데 이 친구 너무너무 내가 아끼는 친구였는데 소식이 끊긴 친구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성민 씨를 보고는 어머 혹시 아시면은 송옥숙 씨 연락처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성민 씨가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탤런트 씨를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내 전화를 알아가지고 또 인맥이 되니까 인맥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갖고 그 걔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다시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동치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하면서 성민 씨는 너무 고마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나도 착한 일해. 나도 착한 일해. 나도 그랬어. 착한 일은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굉장히 고맙고 작은 일 같지만 그렇게 누군가 부탁할 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인맥의 이제 깊고 짧음을 떠나서 나는 저렇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또 다른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여자분들은 사실 뭐 그래도 난 좋고 깊게 근데 사회생활하는 남자분들은 그래도 또 나는 넓은 인맥 선호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재벌부터 거지까지 다 만나봤어요. 아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만나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상 체질이야 인간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다음에 재벌 2세나 3세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또 개그맨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많이 그때 만났던 개그맨이 틴틴파이브부터 시작해서 다 친해졌어요. 근데 30대 초반에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약속을 3개씩 잡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나를 소모시키고 살고 있지?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딱 깨닫는 게 마흔이 넘으면서부터는 친한 사람과 깊은 관계로 가지 굳이는 안 만나요. 저도 전화번호가 한 350개가 있는데 150개는 싫은 사람. 나를 사기쳤던 사람. 싫은 사람 내가 갖고 빈대, 있어. 안 받으려고. 아, 안 받으려고. 그 사람이 거부해놨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거? 아니요, 거부를 그냥. 해놓으면 티가 나니까 거부도 있고 또 보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형은 반갑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 300명쯤 알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매일 한 명씩 만나도 1년에 300번을 만나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네. 정리를 한 게 가끔 문자는 보내는 사람을 리스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6개월 이상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다 지웁니다. 그건 인맥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보면 저는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게 야구 감독이 친구인 거예요. 네, 연결. 넥슨의 연결 감독 친구면 참 좋은 게 감독이 친구잖아요. 야구장 딱 가는 순간 모세의 그 물 가르듯이 모든 선수들이 갈라집니다. 감독 친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90도 인사합니다. 감독 친구니까. 그럼 저는 감독처럼 들어갑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구 감독. 예. 그리고 사인볼 다 받습니다. 정말 넥센 선수 사인볼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두산에 또 친한 후배가 있으면 거기 사인볼 다 받아요. 그럼 조카들이 두산 팬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걔네들한테 제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맥 많은 거 필요하고 센 인맥 한 명씩 분야별로 있으면 그 덕을 다 봅니다. 두루두루 할 필요 없다. 예. 나는 버리지를 못해 성격상. 사람을. 전화기 한 5천 명 있어. 한 5천 명 있어. 예? 5천 명? 그걸 다 관리하려니까. 진짜 5천 명 있어요? 예, 네, 한 4천 명 정도? 지금도 뭐 맞진 않아요. 뭐 정리 이건 없고 그냥 쌓아둬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래서 잘못 가면은 전에 장례식 갔다가 곤란했잖아. 왜요? 갔는데 뭐 어렴풋이 하는데 갔어요. 그게 이제 무슨 프로덕션 이런 거 써 있고 아 여긴가 하고 절 다 하고 부위 다 하고 막 사인하고 난리가 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그게 나오다가 보니까 이 집이 아니야. 어떻게? 아, 저쪽이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위금 좀 다시 돌려. 그래갖고 부위금을
엎어갖고 다행히 그 위에 있어서 빨리 찾았는데 사인 받고 반갑던 사람들이 표정이. 아 근데 되게 실수했지. 어떻게 인맥을 좀 얇게 알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친한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이제 놀러 갈 때는 어른 같이 가기 좀 그러니까 애들만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미선하고 수문이하고 저하고 셋이서 몰래 놀러 갔어요. 양희은을 빼고. 어떻게? 아, 그거 알면 서운하지. 야, 그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1박 2일로 밤에 가서 거기서 밥 먹고 하루 자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희은 언니 알면 섭섭해하니까 이건 절대 우리끼리만 하고 나중에 희은 언니가 혹시 물어보면 우리 모른다 그래라. 그렇게 이제 짜고 이제 저희끼리 예, 속초를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호텔 갔더니 이제 연예인들 왔다고 사진을 찍어 어떡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없이 셋이서 하고 거기 침대 있는 데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먹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찍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뜨르륵 그래서 염색비 너 속초 갔더라. 어머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근데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언니 거짓말 시키지 마. 너네 사진 걸어놨어. 그런 거야. 어떡해. 가슴이 철렁 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늙었다고 나는 너네 지들끼리 가고. 내가 몰라. 이유도 정확하게 집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언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번개, 시끄러운 것들이 아주 그냥 못된 것들 같은 이라고. 야, 끄러! 그러고 화가 나신 거예요. 나죠. 나도 이제 비상연락망으로. 이제 박미선한테도 전화하고 송은이한테도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알았다냐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 누가 단풍놀이 왔다가 우리를 보고 멀리서 사진을 찍어갖고 언니한테 보내준 거.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있던데요 그러고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잘 살아야 돼. 요새는 어디 갈 때 잘 사는 거 무슨 아니 인맥이 넓어야겠네. 그런 거 제보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뒤로 정말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계속 쳐다보고. 여보 그 사람 안 만나면 안 돼? 네. 아 조혜련 씨 저렇게 근육 많은 팔로 저런 동작할 거예요? 정말 심하게 있네요. 근육 정말 많다. 맞아. 저는 남편을 참 믿고 그리고 좋아하는데 남편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아니고 한 더 명 되는데 막 이거 혹시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려고 이렇게 뭉뚱그릴게요. 원래 한 명이군요. 응? 네, 저한테 딱 소개를 시켜줄 때 저는 알아봤어요. 너무 뻥이 심한 거예요. 기본 동작 자체가 내가 눈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혁제인데 사업하는 이혁제인 거예요. 어머, 다 이거 다 좀 다 그거요? 아유 다 해결돼 다 할게 갖다 드릴게 뭐 할게 아야 그 한 대박 이래요. 그럼 막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저를 그렇게 이용을 해요. 어떻게? 막 이거 새로 시작하는 정말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거 쓰세요. 그 제품을 하나 가져와요. 그럼 그 제품과 꼭 저를 사진을 찍혀줘요. 그럼 그 원래 제가 그 모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오래 가느냐. 한 달 만에 또 바뀌어요. 그게 어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돈을 주겠대요. 이제 이번에는 돈을 주는 거다. 뭐 개에 관련된 거예요. 완전 다 알겠다. 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도 얘기하기 못한 그런 액수예요. 말도 안 되는 액수인데 그냥 남편이 그냥 나랑 오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남편 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계약은 그 돈을 3분의 1만 주고 그 돈을 어머 들으면 깜짝 놀랄 돈을 3분의 1만 주고 안 줘. 그리고는 남편하고 연락을 안 해요. 어머. 그 돈을 못 줘서 그런지 안 줘서 그런지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연락이 와. 정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아니야. 난 그 사람이 당신한테 피해 줄까 봐 너무 두려워. 나는 그렇게 해서 뭐 이용당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고 사람을 어떻게 끝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진짜 안 보면 단칼에 베어 버리는데 남편은 그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나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서서히 뭐 어떻게 잘 뭐 네.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이제는 정말 뭐 가져와서 이제 또 뭐 해달라면 안 할 거예요. 할 것 같은데? 어? 어디선가 또 사진을 발견해서 아니 안 선용시킬 거야. 그래 미루어. 후배 좋아서도 좋은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네. 사실 단호하게 말하지 네. 못하는 게 좀 남편도 상처를 받을 남편이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당신 그 사람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그래서 아는데 아, 관리해요? 네. 보통 접근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누나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그럼요? 누나한테 접근할 때는 누님이라고 하죠. 누님. 네. 그리고 누님, 우리 누님. 누님의 누를 길게 뽑아줘야 돼요. 누님. 길게 길게. 어디 알아? 누님. 알아? 그리고 사기 형님의 와이프 형수님한테 할 때는 형수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형수. 아, 형수는 님을 빼고 아, 님을 빼요. 누나는 존칭으로 누님이라고 톡톡 그래야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딱 열죠. 누님. 아, 누나 이러면 가벼워지잖아요. 누님, 형수. 그럼 일단 동작이 내 입이나 내 표정을 못 보게끔 과하게 이렇게 나가요. 예. 누님. 누님. 그리고 말을 할 때 타잔 화법을 써요. 그게 뭐예요? 타잔이 제인한테 연결 언니를 안 쓰거든요. 어, 누님, 어제 제가 어제 좋은 레스토랑을 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님, 어제 갔잖아, 레스토랑. 맞아. 어? 네. 내가 여기서 중국 바이어 딱딱딱 세 팀 만났는데 화장품 이번에 앰플 10개짜리 이거다. 누나, 딱 누님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봐봐. 아, 너무 잘... 됐어. 이거야. 이번 아이템 이거야. 됐어. 그래서 중국 가자고. 중국 되잖아. 이거 되잖아. 이거 되잖아. 동작까지도 가자. 동작까지도 야. 내가 이제 이경주 원장하고 한 20년 지기야.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언제? 예를 들어서. 난 너무 좋아. 얘도 나한테 너무 잘하고 아내랑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몇 번 만났어. 그 우리 아내는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쉽게 얘기를 안 해요. 자기야, 그 이경주 원장 안 만나면 안 돼? 왜? 내가 보기엔 별론데. 얘기 듣는 순간 나는 도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그러니까. 몇 번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 좋은 애야. 그 우리 와이프는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던진다면 그럼 꼭 싸우잖아요. 네. 싸우는데 참 신기한 게 맞아? 아내 보는 눈이 맞아요. 맞아. 맞아. 아내 보는 눈이 육감이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맞다. 귀신이야. 20년을 사귀어도 아내가 다섯 번, 여섯 번밖에 안 본 아내의 그 쳐다보는 눈이 정확한 여자의 눈이 맞아요. 여자 네. 진짜 아니야 그건 뭐 매번 남편 여보 저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여보 이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안 돼? 계속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얻어걸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남발하진 않아. 얻어걸린 거야. 아내랑 무속인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야? 얻어걸려요. 얻어걸리면 맹신하게 돼. 맹신. 아내들은 네.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도 여보 당신 후배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얘기를. 근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누굴 만나든 누굴 만나서 뒤통수를 맞든 어떤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아내들은 얼마나 사악하냐면은 단체 이렇게 SNS 방 같은 게 있잖아요. 똑방에. 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단체만 깨똑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독립운동가들 같아. 어머 언니, 어머 언니. 언니 오늘 아침은 뭐 언니와 함께 먹어서 야 언니 그거 좋아? 최고 언니들이야 최고 언니들이야 한 13일 정도 지났나? 단체 그걸 안 해. 왜 안 해? 깨졌어. 우리 남자들은 적어도 맞아. 그렇게 파탄 나진 않거든. 아내분께서 네. 남자가 부인의 그 전화기를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함부로 볼 수 있어요? 막 뒤져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옆에 사는 거 보면 되죠. 그럼 물어봐. 옆에 사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요? 알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언니랑 어떻게 알아?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동치미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치미가 아니라 뭐하는 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치미랑 왜 안 맞아? 지금 나오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요. 옥경 형수님에 대해 안 좋은 것들을 막 그냥 지금 앉아서 이렇게 넋놓고 계실 때가 아니야. 막 지금 해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고생 예, 많이 전,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그 부인 말을 잘 들으면 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맞아. 여기서는 그 떡을 안 먹겠다는 줄들이 많았어. 저걸 봐, 속풀이 아니야. 아니, 속에 아니, 있는 아니, 얘기를 해. 그런 얘기... 아니, 웃음으로 때우셨어. 선배님 말고 지금 아내분께서 아, 당신은 그분은 좀 안 만나면 안 돼. 그런 인맥도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어, 그러니까, 네? 어? 집사람이 나보고 네. 만나지 말라고. 어떤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좀 안 만나면 두 사람 안 만나요. 아 그렇게 말해서 네, 오랫동안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이 만나지 말아서 안 만났어. 아 바로 끊었어요? 안 만나길 아주 참 잘했어. 아, 진짜요? 왜 만나지 말라 그래? 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볼 때 그 사람이 당신한테 영원히 살아가면서 언젠가 꼭 해를 끼칠 사람 같으니까 여기서 서로가 좋을 때 서로가 좋을 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서로가 이미지도 좋은 상태에서 헤어지는 거지 않냐. 그냥 그건 두 사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네가 뭔데 그거를 상관을 아, 네. 라고 그걸,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부인한테 어떻게 네가 뭔데라고. 아우 멋지다. 아, 야 우리 부인을 아냐. 아니 어떻게 부인한테 네가 뭔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 그래도 부인이 얘기할 때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인이야. 그죠? 내가 내 부인을 무시하면 자식도 무시해. 다 무시해. 태진 선생님. 내가 내 부인을 올려줬을 때 자식도 올리고 남들도 올리는 거지. 맞아. 부인이 뭐라 그러면 다 편집인가? 그 말이 많구나. 아니, 태진 선생님 아니, 왜 맞는 말씀이신데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송태관 씨를 좋아했었는데 오늘부터 바꿀게. 갑자기. 나도 편집이 좋아. 남자 인맥 싹 없어지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예. 남자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맥을 쌓으니까 아이 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뭐 자기가 다 사업을 읽었고 이러면서 다 이유가 인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남자분들 중에서 아내의 인맥을 또 그렇게 아니 뭐 진짜 아까 얘기처럼 금방 깨질 인맥이고 뭐 학교 딴 데 가면 뭐 금방 헤어져 버릴 거고 별 필요 없지 않나 이러면서 쓸데없이 그 전화질하고 그 같이 모여 다니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그게요 이게 아내 인맥을 착각을 하시게 뭐냐면 아내 여고 동창 뭐 반상회 멤버 학부형이 아니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아내 서열이 있잖아요. 모든 보면 예전에 인사철에 보면 부인들이 더 바빠요. 예. 뭐 김장철인데 지금 가보세요. 장군 부인이 김장한다 그러면 저 대령 중령 서령 부인들 나와가지고 김치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이라기보다 남편의 여성 인맥들에 끼어들어서 우리 남편 떠올리는 일들을 그 여성들 훨씬 더 많이 한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걸 되는 거는 부인 인맥들. 근데 그건 인맥. 아름다운 아내의 인맥이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맥이고. 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주로 남편 저쪽 남편을 하나 올려놓고선 난도를 질을 하잖아요. 요즘 이상해. 없어요.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본 게 아니라 난도질 당할까. 나는 옆에서 내가 솔직히 보면은 저 이혼하는 형님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그 형님하고 그 형수하고의 문제보다 그 형수의 주위에 무슨 형수의 언니라든가 뭐 친한 친구들이 선동을 해서. 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아, 그래요? 또 아니, 가서지만 하니까는 여쭤겠죠. 아니, 수홍 씨 얘기가 맞아. 나 진짜 느꼈는데 그런 거. 수홍 씨 얘기가 맞는 게 있고 유인경 마담님 말이 맞는 게 있는데 실제 이혼한 제 주변의 지인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친구 때문에 이혼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아, 진짜예요? 네, 같이, 아니. 제가 다 근거 없는 얘기는 제가 안 하잖아요. 네. 근거가 좀 많지 않을 뿐이지. 근거가 없지를 않아요. 근거가 많지는 않을 뿐이지. 아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 보편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홍 씨 얘기도 맞고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사악한 여자들이 꼭 있어요. 네. 그다음에 유인경 그 마담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 아내 인맥이 오히려 저보다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뭐 학교의 학부형 모임으로도 알게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근데 참 중요한 건 인맥은 쓰는 자의 것이에요. 아내는 쓰질 못해요. 남한테 부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뿐이야. 그걸로 제가 뭐 성수기 때 어디 예약을 한번 도움받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도움받은 적은 없는데 오히려 대단한 인맥은 아내 쪽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인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주위에서 막 바람 잡는다고 그렇게 간다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그 사람이 해주면 뭐 일일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너 그러면은 거 무슨 일이 만약에 이혼해서 내가 잘 못 살면 그 사람이 나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거에 잘 안 흔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혼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공인이라는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사실 살아내기가 참 힘들었는데 많이 참았었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한 거야. 난 잘 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친한 동생이 있어요. 진짜 친동생 같은 여자 동생인데 걔랑 이제 일본 방송을 찍으려고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텔에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근데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내가 그 언니를 쭉 지켜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한테는 정말 그 결혼을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친하면 얘기를 해요. 걔가 뭐라냐면 그게 언니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손을 떠들어. 우느라고? 뭐? 그게 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혼할 마음이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봐오고 뭐 이랬던 애가 나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잘 사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다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애의 말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그렇죠,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누님, 오케이. 그거 죄 아니야. 야. 그거 괜찮아. 마음에 들지 말고. 요거 이번에 우리 동해안에서 나온 물이야. 야, 지금 아, 야. 그만해. 이번에 내는 거야? 이거 내가 네? 내년 매출 30개 봐. 최소 미니멈 30개야. 네. 오케이, 그거 입고 나랑 같이 마중물만 대라고. 꺼져. 꺼져. 왜 뭐 토장 비결 같은 거 봐도 올해는 3월달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누군가 한 명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있거든요. 오늘 토크 배틀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이 제가 이 사람. 먼저 시작할까요? 네. 한 번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의 이혁재를 있게 만들어줬던 모 프로듀서에 대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자, 이제 98년도에 데뷔를 하고 나서 저희는 공채 개그맨들은 코미디언실을 지켜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MBC 코미디언실 뭐 신인 이혁재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막 전화받고 이런 사무직을 당직. 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선배들이 막 장난을 많이 쳐요. 맞아. 이상하고. 네, 막 전화해가지고 최병서 선배 이런 분들은 맨날 안녕하세요. 덕화예요. 막 이러고서 전화 오니까 우리 이게 누구 진짜로 김덕화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선배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전화가 오더니 아, 거기 개그맨 중에 이혁재 씨라고 있습니까? 아, 예, 접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 나 SBS 드라마 국장인데. 그리고 제가 뻥치지 마. 누구야? 뻥치지 마. 누구세요? 그럼 선배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나 SBS 드라마 국장이야. 그런데요, 아, 이혁재 씨를 좀 섭외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래서 뻥치지 마. 어떻게 아직 코미디 프로그램도 출연 안 해봤는데 그냥 막 덜덜이 보조 출연만 하고 있었는데 해서 뻥치지 말했더니 그만 진짜로 오래는 거예요. 어디로요? SBS 드라마 국장실로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름 뭔데요? 아저씨 아저씨 장형자 일자 장형일 국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SBS 갔더니 드라마 국장 저기요 여기 장형일이라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려는 거야. 들어왔더니 웬 아저씨가 이렇게 있으면서 역시 씨 내가 그 시트콤에서 동네 불량배 역할을 하는 걸 봤는데 야 연기를 해보지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요 작년에 개그맨 시험 봐가지고 돼가지고요 저는 연기의 연자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이번에 덕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에 막내 그 아주 사고치는 남동생으로 그 박상민 씨 영화배우 박상민 씨가 했던 역할이에요. 이거 한번 해볼래? 내가 대본 줄 테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난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싫은데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한테 혼나는데요. 코미디 안 하고 가서 연기했다고 그리고 저는 MBC에서 뽑혔는데 왜 제가 SBS에서 일을 해야 돼요? 했더니 참 독특한 친구네.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더니 A4 용지를 한 장을 갖고 오시더니 여기에 그럼 사인을 하나 해놓고 가. 뭐라고? 그래, 이번에는 거절한 거야. 대신 내가
다음에 전화를 하면은 이유 묻지 말고 반드시 출연하게. 오, 하고 왜? 왜?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한 저도 열심히 뭐 예능 오락 프로그램 하면서 한 2년 반? 3년 지났나? 뽀름 번호가 또 와서 휴대폰을 와서 받았더니 역자 씨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나? 누구신데요? 나 장 국장이야. 어휴 국장 안녕하세요. 거기 그때 사인했던 거 알지? 2년만 전에. 예예. 들어봐. 들어봐. S번부 들어봐. 들어왔더니 양인시대라는 대본 스토리 정도. 거기 김두한 오른팔 뒷목이라고 있는데 호남 사투리 쓰나?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걸 좀 배워놔. 오 저는 연기를 할 줄 모르는데 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고 하면 돼. 오. 이럴 수가 했는데 녹화를 이제 야외 딱 가면은 이렇게 파이프를 들고 제가 뭐만 하면은 NG란 게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말을 씹었는데도 가! 아우 좋아! 잘한다고? 아우 좋아! 쓴다 이런데도 좋아! 팀워크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어머 기 안 좋지. 기를 막 너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되지. 어, 그럼 돼. 내가 잘하는 건가? 드라마. 그때 잘했어 근데. 잘했어.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대본에 제가 이완경 작가님하고 뭐 이게 뭐 제가 잘 못 알아봐가지고 작가 드라마 세계에선 또 작가 선생님이 지필한 작가 선생님이 엄청 대단한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예능 작가들을 대하듯이 예능 작가들은 우리가 맞았구나. 형제니까. 어? 어우 이 작가님 이랬다가 찍혀가지고 대본에 제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 촬영장 갔는데 저한테 대본 리딩을 하는데 어? 대박이네 이 작가님 뭐야. 이혁재 왜 고향을 내러 가지? 고향? 없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 어떡해 국장님이 이런 사인펜을 들고 그때부터 피디가 직접 현장에서 대본을 어머 대사를 넣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124부를 다 했어? 다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한대? 대박. 취향이 왜 좋으셨을까? 왜 좋대? 근데 이런 페이스가 눈에 확 들어오긴 해요. 대체 불가능. 야인시대 너무 잘 어울렸어. 장영일 감독은 워낙 그 단막극 열심히 하시는 정말 그 감독 중에서 텔레비전 감독 중에서는 서정적이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문났던 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그런데 그렇게 취향이 특이한 드라마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장영일 감독님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고서는 첫 번째 한 드라마로 대박이 나가지고 있어. 아 드라마 PD하고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런 관계 너무 그냥 너무 총애를 받으니까 현장 가면은 어우 우리 장 감독님 나의 가스파더 막 이러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뭐만 해도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작품을 돌아가신 이제 김종학 감독님의 대망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성향들이 다 다르신데 난 그걸 모르고 똑같이 했어. 전체 대본 리딩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마. 우리 김종학 감독. 여명의 눈동자로 대박 쓰더니 백야 3.98로 살짝 이거 하시고 이랬더니 미친놈 이거 뭐하는 놈이야. 미친놈 여기 대기실에서 앉으시 했구나. 네? 여기 대기실에서 앉으시 어떻게 했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그 프로듀서 장영일 감독님께서 있어. 심어주셨던 자신감. 그 자신감. 내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딱 맞네요. 있어. 이렇게 있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